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문제에 대한 인식이 어떤지, 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쭉 봤을 때 국민들의 판단과 눈높이하고 간극이 많이 넓다. 너무 차이가 난다. 이제 저는 그런 인식을 했습니다. 시청률도 굉장히 높았던 것 같아요. 8.6%. 네, 꽤 높게 나왔죠. 동시간대의 시청률 2위였다. 1위가 뭐였는지 갑자기 궁금해지긴 하는데,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답변이 나왔다고 볼수 있습니까?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답변은 사실은 보는 시청자 측에서 많이 안 나왔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명품백 문제 같은 경우에도 뭔가 좀 대통령이 진지하게 사과나 유감 표명을 하기는 바랬는데 그런 부분들은 생략됐기 때문에 오늘 조간신문에도 굉장한 비판이 맞아요. 일색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뭔가 조금 더 사과를 기대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 건데 저는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은 합니다. 그 명품백 수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대통령실이 아, 정말 대통령실이다. 어떤 측면에서 그러냐? 전략과 전술을 잘 준비해서 나왔던 것 같아요. 일단은 뭐라고 어떤 부분에서 그러냐면 언론의 평가는 박하지만 생각 이상으로 답변을 길게 했어요. 왜냐하면 모든 언론의 관측들이 어땠냐 평론가들도 마찬가지였고 이 문제는 뭔가 그냥 대충 넘어갈 거라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들어보니까 대통령이 더 썰을 풀수 있는데 국민들이 우려할까 봐안 푼다고 했지 실제로는 굉장히 긴 시간을 여기에 할애를 했단 말입니다. 그럼 무슨 내용을 얘기했냐? 어제는 화제 전환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강조점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우리는 모든 언론에서 명품백, 디올백이라고 씁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은 어제 박자범 앵커의 질문으로 촉발이 됐어요. 뭐라고 했어요? 파우치라고 했죠. 파우치. 진짜 그럼 조그만한 외국 백. 그리고 아주 조그만 백. 외국 회사의 조그만한 백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품백, 명품백 하면은 보통 이제 그 도시 남녀들이 큰 가방 메고 가잖아요. 뭐 구찌, 뭐 이렇게 루이비통 이런 걸 떠오르는데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화장품 조금은 조그만 백이야. 이걸 앵커가 먼저 유도를 하면 질문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용어의 전환이겠죠. 그러니까 프레임을 바꾼 거예요. 맞습니다. 명품이나 디올이 아니고 파우치야. 그냥 조그만 건데 이거 뭐 그. 대통령 입장에서 살수 있는 건데 이거 못 받을 거 받은 거 아니야. 이런 전환을 하나 한 거고요. 프레임 전환. 그 말이 모든 걸 결정하니까 그렇게 용어를 바꾼 거고. 두 번째로는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언론들이 못 짚었어요. 제가 썼으면 짚었습니다, 원래. 국영 기자만 짚을 수 있는 뭐냐면 겁니다. 대통령은 디올백 수수와 관련 없다는 얘기를 정확히 했어요. 뭐냐면은 우리 처가 남한테 박절하게 대하기 어려워서 했다고 했는데 나는 검사 26년 경력이라 혹시 나한테 상의했으면 나는 대번에 만나지 말라고 했을 거야. 근데 이 문제 나는 나중에 터지고 알았어. 알았어. 나는 몰랐어. 그렇죠. 나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정운영의 책임자인 대통령은 이 문제에서 빠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내 문제가 아니라고 희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평가, 정부 여당에 대한 평가를 치환을 한 겁니다. 그런 부분에 또 전환점이 하나가 있었고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수사기관에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줬다. 어떤 점이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1년 전에 그 촬영한 거잖아. 근데 왜 총선 앞에 틀어? 맞아요. 그게 뭡니까? 선거를 앞둔 정치 공작이라고 했어요. 그럼 검찰은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그 배후를 찾겠죠. 그렇습니다. 그 아까 목사님이라든가 아니면 서울의 소리라든가 이렇게 방송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된 사람들의 배후에 이 선거를 여당 입장에서 망치게 하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고 본 겁니다. 민주당이에요? 그 민주당이라고 제가 모르기 때문에 얘기하면 안 되고요. 저는 관련이 없습니다. 일단은 이런 상황인데 선거에 대해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어의 프레임 전환을 하나 했고 그리고 대통령 나는 관여 없다고 얘기를 했고 세 번째로는 바로 이제 수사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다고 보여집니다. 이 세 가지 굉장히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 저는 사실 어제 박장범 앵커를 보면서 참 애쓴다. 저렇게까지 국정 홍보의 수단으로 국민의 방송 공영방송이 그 활용돼도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겼는데요. 그러니까 기자로서 자괴감이 좀 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좀 초라하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게 영상이 나오고 사진이 나오지 않았으면 사람들이 대충 파우치라고 말하면 뭐 그러려니 뭐 조그만한 어떤 천조가리로 만든 것이라고도 오해할 수 있었을 텐데요. 사실 이 사건이 나온 지가 벌써 몇 달째이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그래서 모두가 그 그림을 알고 있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은 이제 명품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굉장히 SNS를 통해 가지고도 많은 사람들이 접하고 있는 그 가치와 가격이라는 게 있는데 이 파우치라는 말로 대충 덮어가려고 하는 게 오히려 이 사안을 얼마나 중대하고 심각하다고 여기는지를 거꾸로 보여준다는 얼마나 생각이 들어요. 고심을 했으면 그런 발언이 나왔을까. 이것을 뭐라고 칭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사실 시작부터 이 메타포가 있었던 거예요. 어떤 거냐면 우리 대통령이 대통령실 앞에서 문 앞에 기다립니다. 정문에서. 박장범 앵커가 유유히 걸어오죠. 만나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바로 시그니처 포즈 하면 어깨 툭 쳤잖아요. 우리 한동훈 대표 서천 화재 현장에서 만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어깨 툭. 툭 쳤는데 아랫사람
시각으로 본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언론을 보는 시각 자체가 이번 주 KBS 좋아 내가 사장 이렇게 임명했잖아. 그리고 그 워딩이 뭐예요? 9시 뉴스 시청률 올랐던데 이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장 잘 임명해서 네가 앵커 됐고 시청률 올랐잖아. 이런 얘기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 상하 관계에서 방송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자마자 무슨 화두로 시작을 합니까? 도어 스태핑으로 시작했잖아요. 왜 안 하는지 설명했잖아요. 대통령 뭐라고 설명했어요? 내가 아침마다 나와서 떠드니까 부처 홍보가 안 되고 종일 저녁까지 그걸로 떠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얘기를 사실은 우리가 그 언론 기자들 다중을 만나서 해야 될 얘기를 KBS 기자마다 그 얘기를 왜 합니까? 자기 도어 스펙이 60회 했다고 자랑은 하면서 이걸 안 하게 된 사유를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처음 밝힌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아까 그 언론의 대담 과정에서 본인 유리한 얘기만 할 수 없는 구도나 형식을 만들어놓고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대통령이 기선 제압을 하면서 그렇죠. 그 기자와 대통령이 동등한 관계에서 대화할 수 없도록 그렇죠. 오케이 툭 내 아랫사람 상관이 부하직원 대하듯이 대하면서 시작을 했다. 아니, 그리고 어제 뭐 투어하는 것도 아니고 국무회의장이 들어갔잖아요. 투어. 그래가지고 우리 그 대통령실 그 휘장 있는 데서 앉아 그 대통령석 있잖아요. 거기 저는 그게 제일 충격적이었어요. 박앵커 어떻게 해서 거기 앉아보니까 우리 대통령님이 허락하시니까 허락하시니까 이게 기자의 온당한 태도입니까 이게? 대통령의 무게감을 제가 느낄 것 그렇죠. 같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감히 앉아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대통령님께서 허락해 주시니까 제가 한번 앉아보겠습니다. 이런 아니, 심지어 이거 생방송이 아니고 편집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게 정말 그 현장에서 어쩔 수 없이 펼쳐졌던 장면이라면 전 편집해야 될 장면이라고 보거든요. 그 기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질문의 어떤 상징성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건데 어떻게 저 장면을 그냥 내보내지라는 생각도 참 많이 들었고요. 저도 편집을 했다면 편집 1순위가 그 장면일 거라고 대통령이 그런 제안을 할 수 있어. 아 이거 내 자리인데 한번 앉아봐. 거의 무슨 왕이 앉는 의자에 내 대신 한번 앉아볼래? 거의 이런 비슷한 느낌을 그렇죠. 제가 받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불쾌했어요. 예? 앉으란다고 앉습니까? 우리 구경 기자 앉으라면 앉을 거예요? 아, 저도 앉을 수밖에 없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안 앉았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저는 단독으로 대담은 안 하겠죠. 우리 기자 여러 명하고 하자 이렇게 했을 것 같고. 실제로 갔다면 또 제가 뭐 태도가 어쩔지는 제가 장담은 못 합니다. 나중에 혹시 갈 수 있기 때문에. 앉지 마시지. 그러나 사실은 매우 부적절했다. 전 그리고 병풍도 굉장히 좀. 병풍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는 메타포가 뭐지라는 생각이 사실. 병풍도 사실은 그 누가 이제 이게 뭡니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뭐 한 취임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밑에 자막이 나갑니다. 누가 썼는지 이렇게 나오고 그거 재밌는 대목이 또 있어요. 뭐 무슨 설화 같아요. 뭐냐면 이거 대통령 취임사를 본인이 쓰신 거지 물어봐요. 우리 대통령이 그랬더니 제가 뭐 한두 시간 이렇게 구슬로 이렇게 구슬로? 얘기했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나오냐 얼마나 고쳤냐고 하니까 별로 안 고쳤다는 표현이 등장해요.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독해를 했는데 이게 뚝딱 됐다. 보통은 그러면서 KBS 앵커 또 거들어요. 이거 보통은 참모들이 이렇게 써주는 거 아니냐. 이거 내가 다 구술한 거예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그러니까 것들이. 모든 것들은 나의. 저는 저게 되게 중요한 장면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대통령 취임사가 당시만 하더라도 자유가 35번 들어가는데 통합, 협치, 소통이라는 단어가 없다라는 지적을 그때부터 받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 지금까지도 그 대통령의 부정평가의 가장 핵심 단어이지 않습니까? 협치나 소통 없음 같은 것들인데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 당시에 자기 생각을 오로지 담았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 그때도 이거 누가 썼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았을 때 원래는 초고가 있었는데 대통령이 고쳤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는 거예요. 지금 와서 보니까 대통령이 아예 다 썼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걸 정말 보여주는 장면이 엄청나구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중요하게 짚어야 될 문제가 우리 대통령실에서 이제 이 쉽게 대담이 나가기 전에 우리 문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기자들이 궁금해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통상적으로 인터뷰를 한다고 치면 장윤성의 취재 편의점도 이럴 때 누굴 불러요. 그럼 질문지를 사전에 주잖아요. 그렇습니다. 대비를 하고 뭔가 뭐 일부 약속되는 있겠죠. 그럼 특히나 요인을 불렀을 때는 2, 3일 전에 질문을 주는 게 상례예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기자들이 대담할 때 어떻게 했냐고 했더니 대통령이 뭐라고 설명했냐면 박찬범 앵커 본인이 그냥 즉흥적으로 질문을 갖고 와서 상의 없이 현장에서 즉석으로 물어봤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걸 강조하면서 한 부분들이 프롬프터도 없이 대통령이 답변했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거예요. 앞에 나왔던 아까 그 우리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연설문 그 탄생설화처럼 프롬프터도 없이 했다. 그것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북한이요. 와 그것도 그렇고 법륜스님의 증문즉설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우리 대통령이 거의 경지가 법륜스님이다. 증문즉설이 가능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 포장을 한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이분의 영도력이 너무 뛰어나가지고 모든 것은 다 이렇게 그 다스리고
모든 것은 일단 한반도 한국 레벨이 아니고 국제사회하고 지지율도 이제는 그렇죠. 국제사회 다른 지도자들과 똑같이 이제 비교를 해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어제의 그 녹화 대담으로 대한민국의 역사가 상당히 새로운 반열에 들어서고 있다. 네, G7 반열에 올랐습니다. 예, G7 반열 예, 올랐습니다. 자, 저 또 네. 하나 좀 짚고 싶은 게 어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앵커가 네. 대통령이 어떤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싶으냐라는 질문을 했어요. 이제 쭉 이제 전직 대통령 이제 그 초상화를 보여주면서 근데 이제 어린이들한테 따뜻한 대통령 뭐 앞에 이야기는 뭐 그러려 했는데 네. 그 뒤에 말이 저는 사실 좀 충격적이었었거든요. 네. 대통령이 이제 과학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과학 기술 발전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한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싶다고 했어요. 근데 당장 떠오르는 게 R&D 예산 삭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연말에 가장 이제 논란이 네. 됐었고 네. 지금 우리가 IMF 때도 깎지 않았던 그 R&D 예산을 깎아가지고 지금 과학계들은 지금 박사고 과정 사람들이 지금 일자리를 줄줄이 잃고 있다라고 하는데 네. 사실 국가의 미래가 여기서 지금 결정되는 장면인데 네. 그걸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건가? 이 말은 도통 뭐지?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들던데 추가 질문 없이 끝나버려서 예.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요.